제가 오늘 소개할 초간단 레시피는 프랑스 가정식 퀴시입니다. 원래는 파이 반죽에 만들지만 그런 거 없으니 꽁보다 닭이라고 빵꾸 듣고 있는 이런 식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음에 매우 주의해야 되겠군요. 먼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있을 법한 야채들을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넣어줍니다. 있는 힘을 다해 추천하는 야채는 토마토, 애호박, 시금치 정도가 되겠으며 여기에 달걀 하나 톡 깨서 넣어주겠습니다. 치즈가 빠지면 두드려라 열릴 것 아니 두드러기가 열릴 아니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으니 파메지안 레지아노 치즈도 넣어줍니다. 섞여있는 재료들을 잘 섞어 주면 됩니다. 살짝 탄듯한 하지만 절대 타지 않은 구운 빵을 하나 준비하고 빵의 가운데 부분을 이를 악물고 눌러주셔서 홈을 만들어주십시오. 아까 만들어둔 달걀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빵은 되도록 바삭하게 굴수록 달걀물의 눅눅함과 잘 싸워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모짜렐라 치즈가 더 들어가야 진정한 치즈 도프라고 불릴 자격 조건이 되겠죠.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5분에서 8분간을 돌려주시고 오늘도 초록색에 굶주려 있는 우수에 젖은 두 눈동자를 위해 아무 초록색이나 올려주시면 식빵 퀴슈의 완성입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지치지도 않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